하이 여러분들,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매년 하는 컨텐츠이기도 하지만 매년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바로 그런 현장에 다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요번 연도에는 제대로 되어 있길, 요번 연도에는 제발 그러지 않길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가보고 만약 상황이 좋지 않으면 구출 작전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야, 오늘 날씨도 저 너무 좋네요. 날씨가, 와. 근데 이렇게 화창하고 많은 분들이 즐겁게 등산도 하고 놀러와서 뭐 이것저것 먹고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근처에서는 애들이 좀 많이 갇혀서 좀 힘들어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오늘 한번 구제를 해주려고요. 근데 매년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매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매년 찍는 이유는 인식을 갖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일을 한다고 해도 뭐 굉장히 미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찍는 건데 가볼게요. 그렇구만, 자연보호. 이야, 진짜 날씨도 좋고 모래돼지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포근한데 이렇게 포근할 때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동물은, 생물은 바로 개구리입니다. 보통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개구리, 뭐 청개구리, 뭐 보호종인 뭐 두꺼비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빨리 살아나는 거는 바로 산개구리 종류거든요. 그리고 도롱뇽, 그 친구들이 지금 알을 굉장히 많이 낳고 심지어 부화도 많이 했을 거예요. 와,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 딱정벌레로 추정되는 곤충이 인데 벌써 부활을 해서 나와서 활동을 하다가 발표 죽었네요. 아이고, 야 진짜 오랜만에 본다.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곰개미가 활동을 합니다. 생물의 시대가 오고 있구만. 야, 이 호주에서 그때 불독개미 왔는데 걔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머리 치켜들고 덤볐었거든요. 귀엽네.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있네. 야, 여기는 여전하네요 진짜. 여기 잘 보면은 도롱뇽 알들이 좀 있는데 개구리들 오챙이는 안 보이네. 우선은 한번 돌아다니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저기를 이제 수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작은 수조에 예를 들어서 뭐 1만 마리의 올챙이들이 있다 그러면은 좀 살기 힘들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가 생태가 좋고 해서 산란하는 건 저도 압니다. 근데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으면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좀 보고 좋은 환경으로 나눌 겁니다. 숨차라. 요즘에는 물이 별로 없으니까 산란량이 좀 많이 줄었나 보다. 여기 우선은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상당히 많았던 곳인데, 자 우선은 제가 준비해온 게, 이게 보면은 그냥 다이소에서 통 사왔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재활용해서 할 겁니다. 이 작은 도구들로도 생명들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도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발전을 해서 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길래 이럴 때만큼은 좀 해야겠다 싶어서 또 챙겨왔습니다. 저는 이제 자연에서 사실 맨손으로 하는 거 좀 즐겨 하는데 오늘만큼은 장갑을 착용. 야, 여기 보시면은, 야, 도롱뇽 알들이 엄청 많네. 여기가 이제 수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알들이 진짜 많은데, 여기 발생을 했네 벌써. 보이시나요? 이게 발생해서 지금 도롱뇽이거든요. 며칠 아니면은 뛰어나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직 발생 안 한 동글동글한 알들. 근데 색깔만 봐서는 얘네는 확실히 유정란이네요. 그리고 무정란이 있는데, 와, 여기 엄청 많이 몰려 있어. 와. 야, 물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이시나요? 이런 거는 살려주는 게 맞아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위에 쪽 마르면은 죽거든요. 비가 안 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와, 와, 근데 작년에 비하면은, 아, 이 무정란이 있긴 있네. 작년에 비하면은 조금 더 양이 적네요. 여기 보면 이게 무정란들 죽어 있는 건 알들이거든요. 여기 진짜 많으니까 우선은 제가 물을 담아서 어느 정도는 좀 수거를 하겠습니다. 자, 살포시 터지면은 안 좋아요. 그래서 살살살살. 아, 근데 작년에 비해서 개체수가 왜 이렇게 줄 느낌이지? 뭔가 마음이 안 좋네. 물을 조금만 담아서. 이야, 새 생명들. 와, 이 개구리 알도 있네. 이야,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산개구리 알인데 얘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잘 나오는 중입니다. 와, 근데 다행이다. 지금 악취 같은 게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괜찮은 상황인데 대략적인 알 개수를 보고 여기에 둬도 되겠다는 양은 두고 수거를 할게요. 여기는 지금 냄새 안 납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빼서 옮겨주면 되겠구만. 지금 산란이 다 마쳤기 때문에 추가 산란은 여기다 거의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구리도 있네.
우선 1차는 여기서 끝. 그 물에 안 가라앉은 애들은 끝.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실제로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거를 이런 곳이 있다 이런 곳이 있다 하시는데 제가 사실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좋은 둔벙이나 웅덩이 같은 거 찾아서 물이 말라서 죽어갈 수 있는 친구들을 조금씩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는 오케이, 이 정도면은 잘 살아가겠다. 근데 아직도 엄청 많네. 적어 보였는데. 자 여러분, 지금 1차만 있는데도 수백 마리가 나온 것 같고. 이야 좋죠. 여기 많은 분들이 느낌 좋네요. 오, 여기도 많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관리를 이제 조금씩 하시는 느낌도 들고. 진짜 죽은 애들이 거의 없는데? 근데 이거는 무정란이긴 하다. 쓰레기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우선 얼마큼 있는지 한번 봅시다. 와, 도롱뇽. 야, 도롱뇽이 나왔네. 야, 오랜만에 보죠. 이제 봄을 알리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잠시 빼뒀다가 이따가 다시 넣어놓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무거워요. 진짜 제 핏줄 다 쓸 정도로 굉장히 무거울 정도로 많이 잡았는데, 조금 잠잔하고 개구리들이 정말 잘 살 것 같고 도롱뇽들이 잘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적고 웅덩이가 있는 곳을, 지금 깊숙한 곳을 찾아가서 우선 1차적으로 풀어주고, 제가 또 좋아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도 한번 가서 어떤지 상황지 보려고 합니다. 오, 여기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다가 좀 많이 풀어줘야겠다. 벌써 올챙이들이 조금 다니네. 오, 개구리 나왔어. 잘 가, 오이. 알았어, 가네요. 여기다가 어느 정도 좀 풀어주고. 오케이. 잘 살아라. 이게가 곤충들이 빠져서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고. 야, 물에 들어가서 좀 있어라잉. 알아서 나오네요. 두고요, 그냥. 오케이. 여기는 이 정도만 우선 풀고. 이 정도만 해도 한 수백 마리 될 겁니다. 잘 살길. 자, 여기에는 조금만. 오케이, 최적의 장소. 오, 여기도 좀 좋다. 여기는 전보다 조금 더 많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 나도 빨리 하고 집에 좀 가자. 진짜 이 정도로 우리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는 곳 지역마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인식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고. 아, 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냥 인식을 갖자. 오, 그리고 여기 너무 좋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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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여기다가는 많이 풀어도 되겠다. 요거 다 풀게요. 뾰로롱. 오케이, 도롱뇽 많이 태어나거라. 야, 이렇게 넣고 나니까 뭔가 뿌듯한데요. 이 작은 하수구 그런 수로에 있다가 이제 넓은 이런 둔벙이 왔으니 친구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분배하는 게 좀 하고 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얘네들은 짧으면 일주일, 기면 2주 사이에 아마 발생돼서 이제 어엿한 올챙이가 돼서 이 난막을 다 뚫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뭐 낙엽이라든지 죽어있는 뭐 곤충들의 사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으면 살아가겠죠? 여기도 알들이 벌써부터 산란을 많이 해놨네요. 애들이, 개구리들이 여기도 많이 숨겨놨네. 개구리들도 막 뛰어다니고. 딱 좋은 장소를 찾은 것 같아요. 여기는 벌써 태어나서 나가고 있구만. 좋은 겁니다. 자, 여기거든요. 여기는 진짜 개구리랑 도롱뇽이 산란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입니다. 오,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완전 둔벙. 와, 이게 엄청 많다. 이 보이시나요? 심지어 올챙이로 부활을 했구만. 야, 여기가 최적의 장소네. 근데 여기도 너무 많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땐 여기만 해도 한 수천 마리. 야, 여기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곳에는 실제로 수소곤충 바로 잠자리 수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살 건데. 야, 여기 나중에 와서 여기 얘네들 밥 좀 줘야겠다. 아, 귀엽죠.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 있는 올챙이들은 아마 산개구리 종류가 많을 건데, 실제로 이 친구들은 잡아서 여러분들 키우시거나 그러면 안 되는 그런 종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혹여나 또 잡아서 기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프로그레 단계, 이제 뒷다리 나오고 앞다리 나오고 어느 정도 커지면은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자연에 방생을 해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와, 뭐야? 오, 색깔 이쁘다. 방해하기. 여기 있지마, 뜨거워 얘들아. 내려가. 야, 군데군데에서 여기 수만 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 무튼 여기는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와,
진짜 많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쪼로롱. 얘네 왜 이렇게 몰려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왜 하는지 이유 아시는 분들 있나요? 진짜 많은 생명들이 태어났지만 여기서 살아남는 친구들은 한 1% 될까 말까인 그런 희박한 확률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태어나는 건데, 잘 많이 살아서 보호종이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개체수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아, 그냥 할 말이 없네. 여기도 엄청 많네. 와, 여기도 엄청 많아. 나중에 올챙이 밥 주러 한번 와야겠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는 겨울에 와도 올챙이들 환경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자주 왔었거든요. 와, 여기서 남한산성의 모든 개구리 올챙이들이 다 여기서 자라겠구만. 와,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개구리가 있습니다. 아유, 딱 북방산 개구리네. 확실히 딱 북방산 개구리가 있는데, 이게 산란을 하고, 보통 개구리들은 겨울에 동면하기 전에 영양분을 굉장히 많이 비축을 하거든요. 그 뒤에 산란을 하고 이렇게 힘없는 친구들은 죽는데, 이 마저도 그래도 참혹하지만 이 친구가 영양분 인해서 올챙이들이 다 뜯어먹고 성장을 잘 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이 친구는 아쉽지만 이런 영양분들을 나중에 뜯어먹을 거예요. 심지어 동족 포식도 잘하는 편이죠. 역시 아니나 다를까 다른 죽은 물고기를 몇 마리가 뜯어먹고 있네요. 태어난 지 별로 안 돼서 지금은 먹성이 없지만 한 1, 2주 정도 있으면은 굉장히 많이 몰려들면서 다 싸그리 먹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런 하수구 아니면 배수로 이런 곳에 다양한 생물들이 빠져서 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게 밸런스 있게 굉장히 잘 있어서 만족했는데요. 무튼 우리 여러분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생물을 조금씩 더 보호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도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